엄마 아빠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살가운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나타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것 같지만 이젠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나 언니의 말을 먹이거나 싫다는 말한 적이 없은 아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버젓이 화물차를 불법 정차시킨 채 하역 작업을 하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안전 펜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10살 황혜서 양은 1.5톤이나 되는 무거운 화물에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는 19일은 예서의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했던 아빠는 줄 사람이 없게 됐다며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올해도 어떤 거 줄까 하니까 제가 선물 어떤 거 주어? 그러니까 제가 네가 좋아하는 너무 사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이런 비극이 예서로 끝났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등교길에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말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1.5톤 화물을 떨어뜨린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숨진 현장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벽보엔 예서를 추모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채워졌고, 좋아하던 장난감과 조화 등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예서답게 옆에 아이는 살리고 지 혼자 가지 않았나 저는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